4982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코스모 화학이고요. 88,000원에 20%입니다. 어제 샀는데 떨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급등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고 코스모 화학도 7%가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전문가님. 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제 샀는데 왜 떨어졌느냐? 당연히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을 받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저점 한 2만 원대부터 해서 고점 94,600원까지 해서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물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상승세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경우에 10만 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이걸 갖다가 뭐 10만 원 무조건 갈 거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전문가 많지는 않겠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일 워낙 많이 올랐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피로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7만 5천 원대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거든요. 다만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7만 5천 원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보시되 만약에 이제 내일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0만 원 근처까지는 목표로 해서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 자체가 뭐 에코프로 관련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모화학 해당 관련주들 역시도 워낙 많이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진행하시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입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가 맞습니다. 근데 이미 매수를 하셨으니까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손절과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밴드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